서산 주민들이 한우 개량 사업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달라는 진정서를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운산면 발전연합회는 그동안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 살포되는 농약과 축산 폐수 등으로 환경 오염이 심각하고 각종 개발 행위와 인허가에 제한을 받아왔다며 다른 청정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진정서에는 서산 시민 2,700여 명의 서명이 담겨 있으며 이에 앞서 서산시에서도 이곳에 승마장과 한우타운이 포함된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해달라고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